자, 먼저 순위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연승의 부산 KCC가 5위까지 순위표가 올라왔고 한국가스공사는 7승 17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존스 선수도 떼야 되고요. 지금 뭐 허웅 선수, 이승현 선수도 나왔네요. 네. 자, 이 쿼터의 KCC는 또 다른 조합으로 꺼내 들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허웅 선수와 이승현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부산 KCC의 이 쿼터입니다. 24대 22에서 두 팀의 이 쿼터 재개됩니다. 성규창, 이호연, 허웅까지 이대원이 막고 있거든요. 허웅, 과감한 돌파, 플러터 안 들어갑니다. 밑에서 알리즈 존스. 근데 농구는요, 이 얘기하기는 그런데 머리가 좋아야 돼. 이승현 선수의 그런 활약들을 바탕으로 막강한 3라운드를 보내고 있는 부산 KCC입니다. 6승 무패를 기록하고 있고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모두 최상위권입니다. 네, 다른 팀들보다 이제 경기 수가 좀 적지만 한 두세 경기 적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그 3라운드를 아직 가고 있는데 6승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44대 35입니다. 네. 띵콜스 돌아서 나오네요. 반대쪽에 존슨. 네. 갑니다. 패스를 건넸고. 이게 바로 속공입니다. 파스트브리그. 예. 네. 패스가 완전치가 않았는데. 네. 네. 그걸 또 하네요. 허웅. 자, 뒤쪽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48대 42. 6점 차 부산 KCC의 리드입니다. 네. KCC가 이제 선수를 고루 활용을 하면서 했는데 마지막에 조금 못 도망갔죠. 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는 선수 교체를 하면서 차근차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맥스웰. 벨랑이 선수가 잘 쳤죠? 예. 네. 그리고 맥스웰 선수가 들어갈 때 반칙이 지적됐습니다. 허웅 선수의 첫 번째 게임 반칙. 엘보우로 팔을 맞으면요. 굉장히. 김낙현과 벨랑겔이 함께 코트를 받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맥스웰. 패싱도 좋은 선수인데 엘루 플레이 안 들어갑니다. 좋은 거 나오는데요. 네. 최준영. 최준영 안 들어갑니다. 공격권은 한국가스공사. 네. 두 번째 공격 기회. 김낙현 다시 한번 붙입니다. 김낙현 안 들어갑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두 명의 선수들이 백코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허웅 선수 던졌어야죠. 허웅이 패스를 건넸고, 정창현과 벨란겔의 충돌.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네. 허웅 선수인데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올라갈 법했었거든요. 네. 지금 같이 지금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예. 자 지금 보시면 네, 정찬 선수가 넘어지잖아요. 네네. 벨랑기 선수가 잘 삐거든요. 저기 다리가 깔리면 지금 무릎이 좀 저 십자인대가 나갈 수 있고 예. 발목 인대가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잘 피했어요. 그렇습니다. 니콜슨 자 한 번 속이고 흔들면서 올라갑니다. 넘어지는데 볼이 흘렀어요. 속공 기회 KCC 붙입니다. 네. 득점 성공 송교창. 김낙현의 풀업 점퍼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공격권 한국가스공사. 네. 리바운드 다툼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예. 네. 요 3쿼터에 득점을 좀 많이 하고 분위기를 뺏어오는 팀이 지금 계속 4쿼터에도 잘 가더라고요. 예. 지금 3쿼터가 3분 36초 정도가 남았는데 한국가스공사가 3쿼터에 8득점, KCC가 6득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지금 6연승하는 강팀하고도 밀리지 않고 지금 맞대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펜스 파울이네요. 오펜스 파울이 불렸습니다. 패스를 주면서 어라운오는 벨랑기 선수한테 주면서 어깨를 조금 움직였어요. 예. 네. 이렇게 가면서 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네. 자, 우리 선수 좀 힘낼 수 있도록 훌륭하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KCC의 공격권입니다. 뭐 KCC에서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두 팀이 끝까지 6라운드까지 라이벌 구도로 형성했으면 좋겠네요. 왼쪽 코너 정창현 네! 들어갑니다. 필드골이 오래간만에 들어가네요. 네. 네. 결국 한국가스공사는 돌고 돌아 김낙현이네요. 그러자 허웅이 득점을 만듭니다. KCC에는 허웅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웅 선수가 8에서 한 방을 꽂습니다. 놔두면 들어가요. 네. 그 선수는 뭐 스터니까. 그렇죠. 네. 격차가 약간 더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 KCC 같은 경우는 득점이 계속 안 됐었는데 득점을 그렇죠. 만들고 있는 이승현입니다. 이게 굉장히 크죠. 네. 9점까지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벨라게 선수가 스핀무브로 빠져나올 때 허웅이 반칙. 차바위 오픈 석점 안 들어갑니다. 허웅 반칙으로 끊고 있는 벨라게. 아, 왜 그래? 검사비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 우리가 그냥 빠져 들어가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박사, 박사, 우리 잡았다. 다시, 다시. 승현이 주고. 오상이 주고. 승현이 주고. 아니, 아니, 아니. 웅이가 와, 와, 웅이가. 웅이가 오라고. 아, 예, 예. 승현이 형. 그 다음에 봐봐. 좀 올라와서 해줘, 여기서. 올라와서, 올라와서. 지금 교창기도 마찬가지 로 미스매치 돼 있으니까 오케이. 교창이 한번 살려줘. 어. 김낙현이 탈착에 따라 붙습니다. 이승현 원드립의 점퍼. 아, 4쿼터 연결 쌉니다. 허웅 이대헌이 맡고 있습니다. 허웅 자, 줄 곳 찾다가 이승현에게 높은 타점. 아! 이승현! 우리가 알던 이승현의 모습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승현 선수 KCC를 지금 살려내고 있습니다. 포스트업. 허웅 드립을 치다가 와, 지금 안 던지다가 야 이런 중요할 때 해주네요. 네. 허웅의 99 83대 75 격차를 벌리고 있는 허웅의 케이스입니다. 네, 세 개 던져서 두 개 들어갔어요. 네. 네. 마지막 버저가 네. 올리기 전까지는 끝까지 봐야 되겠는데요. 허웅. 그렇죠. 양재욱 선수의 파울. 그리고 아쉬움을 네. 드러내고 있는 양재욱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양재욱 선수의 오늘 경기 네. 다섯 번째 반칙이 지적이 됐고요. 허웅의 석점. 그리고 덩달아 포효했었던 전창진 감독의 모습까지 컸죠. 네. 네. 자, 성교창 사이즈의 우위가 있겠죠. 최준영 노루패스 네. 허웅에게 다시 한번 가나요? 아, 갑니다. 네. 허웅 연속 3포인트. 3포인트 좋습니다. 네. 알리제 존슨 띄웁니다. 이승현 바깥쪽으로 최준영 림조준 네. 아, 최준영까지 마지막에 다 들어가네요 양팀. 네. 그리고 허웅의 파울입니다. 오늘 네. 제가 슈퍼팀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그렇죠. 최대한 안 하려고 했거든요. 네. 진짜 슈퍼팀이 맞습니다. 네. 허웅 석점 2개, 최준용의 한방. 점 트레이 좋습니다. 양팀 모두. 4쿼터 막판 네. 말 그대로 장군과 왕군입니다. 네. 자, 벨란게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자, 이제 뺏어 나갈 때 허웅 네네. 선수가 팔로 쳤다. 그리고 그렇죠. 벨랑기 선수는 얼굴 맞았다 이제 그 얘기죠? 예. 일단은 KCC 벤치와 KCC 선수들이 어우 팔꿈치 네. 맞았네요. 어필을 하고 있는 네. 모습인데요. 허웅 선수의 육바울 여부에 대한 비디오 판독입니다. 선수의 네. 왼쪽 팔꿈치와 벨랑게 선수의 얼굴 쪽.
이제 자연스러운 거냐, 고의성이 있었냐 이런 거죠. 그렇죠. 정상적인 플레이로 판정되었습니다. 네, 비디오 판독 결과 허웅 선수의 정상적인 네. 플레이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플레이가 저 한 선수가 넘어져 있기 때문에 스톱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KCC 볼로 해서 계속적인 오펜스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1분 40초가 남아 있습니다. 허웅 김낙현의 타이틀 마크 크로스오버 허웅입니다. 알리니 존슨 네. 91-83 마지막에 집중력이 KCC가 좋습니다. 네. 네. 1분 27초가 남은 시점에서 강혁 감독 등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4쿼터 후반의 흐름을 어떤 선수가 가져왔느냐 바로 허웅 선수인데 특히나 3라운드 들어서 외곽포가 살아난 모습이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좀 그 초반에는 조금 무리하게 던졌다 이제 찬스가 아닐 때 그 수비가 워낙에 타이트하게 붙으니까 네. 그랬었는데 지금 뭐 패스를 주다 보니까 근데 수비가 조금 떨어지고 본인이 많이 움직이면서 찬스를 좀 많이 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섯 네. 점 차. 신승민 선수의 발칙. 자 이렇게 되면 허웅의 절투. 네. 1구 성공. 92-85 7점 차에서 8점 차까지 격차를 벌리고 있는 허웅입니다. 최준용까지 시간을 천천히 태우고 있는 허웅 선수입니다. 93-87에서 먼 거리 슛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산 KCC 네. 먼거리에서 득점했죠. 네. 네. 허웅 선수가 약간의 미안하다는 표시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냥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그냥 허투루 던질 수는 없죠. 예. 네. 니콜슨 선수도 3점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네. 96-92 됐습니다. 경기가 종료됩니다. 96-90 부산 KCC가 무려 7연승을 질주합니다. 네, 지금 뭐 막을 팀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상위권 팀들 그리고 또 하위권 팀들 좀 뭐 다 지금 다 꺾고 연승을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부산 KCC가 뭐 4강권뿐만 아니라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